1번 뭡니까? 네, 1번은 3번이 될것 같고, 그다음에 2번은 뭐가 답이죠? 3번의 A는 4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지금 그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Religious라고 해서 두 번째 이유는 Alien 뭐 이렇게 됐었죠. 네. 그러면 1번 답은 아 3, 5번 답은 네.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나즈카 라인에 대한 이유가 아닌 것은 뭡니까? 답은 네. 그 사람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 아닙니까? 네. 두 번째는 캘린더. 세 번째는 네. 그다음에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유네스코에 뭐 등재됐다 그런 내용 같네요. 그죠? 네. 우선은 1번에 뭡니까? 3번. 그래서 이 여자분이 뭐 노력을 했다 뭐 그런 내용 같고요. 2번에 1번. 마리아 레이 스펜드 모스트 오브 라이프 페루에서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거의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 쓰기요. 그렇죠. 40년 동안이라고 그랬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게 맞으므로 T가 됐고요. 2번 마리아 룩포라는 단어는 찾다라는 얘기인데 네 찾았다는 아닙니다.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이거를 찾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큰데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3번 play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Nazca Line. play important role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 뭐지 그이 사람이 설득해서 정부 사람한테 저기 데미지 이렇게 파손하는 걸 막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맞겠습니다. 이번 에일리언 외계인 어디 있나요? 4번이요. 스킬은 기술이죠? 1번. 디클레어는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없습니까? 모르겠네. 시리즈는 시리즈죠? 3번. 네. 퍼스웨이드는 설득하다라는 뜻입니다. 디스커버린 발견. 서제스트는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뭐 의미하다 등등의 뜻도 되는 거고 피규어는 모양이었죠. 셰이프는 아 이너프는 노력. 릴리저스는 종교적인 워십은 예 숭배하다라는 뜻입니다. 1번은 릴리저스. 2번은 특별한 뭐를 했어요.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했어요가 맞겠죠. DNA의 Discovery 발견. 그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은 선을 Worship worship.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떤 거를 예. 반대말이죠. 자이언트는 크다는 말이니까 작다. 에이전트는 고대라는 뜻이니까 뭐